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병원과 의료산업의 운영 전문가, 의료기관 행정사 민간 자격에 대해서 자격증 특강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하신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병원 행정사, 의료기관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이 병원 운영 관리 혹은 업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내가 이 병원이 잘 돌아가는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의료기관 행정사는 민간 자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의료기관 행정과 그리고 의료행정 기초로 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 행정은 원무 관리, 그리고 구매 회계 관리, 총무 인사 관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원무나 구매 회계, 총무 인사가 각각의 어떤 경영이나 회계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병원에 접목해서 병원이 운영되고 경영되는데 필요한 그런 행정 정보들이 문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문항수가 꽤 많고요. 아마 이 시험을 응시하시고자 시험을 접수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의료기관 행정사 빨간 공책 정도 두께의 문제집이 제공되었을 겁니다. 그 문제집에서 이렇게 1회 분량의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함께 풀어보시면 문제 안에서 문제 은행의 형태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문제들 충분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오늘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의료기관 행정사 기출 문제들 같이 풀이하시면서 문제의 출제 경향과 그리고 문제를 풀이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또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 개념을 알고 익숙하고 업무를 할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료기관 행정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병원 행정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의 내용들이 큰 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환자에게, 자, 이 진료비에 대해서 지급이 예정된 생명보험회사 보험료를 병원에 양도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 본래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이 사람의 어떤 금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병원에게 지급을 하는 절차 채권 양도라고 하고요.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죠. 자, 요 표현이 있었고 다음 2번 병상이 부족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원 환자 재원 단축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병원이 300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300병상이 부지런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입원하고 퇴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계속해서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에 병원의 개원의 목적이 장기적인 입원인 요양병원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입원할 때 입원료 체감제에 의해서 입원료가 삭감 감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이나 수술을 할때 초반에 그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게 병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재원 기간 단축 방안으로 첫 번째는 입원 전에 검사를 실시해서 입원을 해서 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를 조금 아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당일 수술을 확대해서 환자들이 오늘 12시에 입원해 있다라고 하면 당일 9시 정도에 입원한다거나 하는 제도. 그리고 일시 퇴원 재입원 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번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하고 다시 재입원을 하는 형태로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고요. 자, 2번 퇴원 예고제 폐지입니다. 퇴원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우리 병원에서 아 됐다 싶을 때 그냥 퇴원시켜버리는 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뭔가 안될것 같지만 퇴원 예고라고 하는 것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평가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환자가 실제로 퇴원하기 일정 기간 전에 퇴원을 계획하고 예고해서 환자에게 퇴원과 관련된 교육들, 자가관리 교육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영역이어서 퇴원 예고제 폐지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다음 진료 미수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진료 미수금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건강보험 운영 관리 체계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아, 벌써 골치가 아프고 공부가 하기 싫다 이런 게 느껴지는 표일 수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겠죠?
재밌다. 병원 행정사. 웃고 계시죠? 여러분 평소에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서 직장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오세요. 많이 벌어오면 여러분의 버는 돈의 약 7%가량을 건강보험료로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4대 보험 중에 하나죠.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왜 어째서 내 통장에는 한 달에 500만 원이 꽂히지 않는가, 450이 꽂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수많은 세금들을 미리 떼갔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인 겁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한민국의 딱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월급에 기반해서 소득에 기반해서 자산에 기반해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엄청나게 돈이 많겠죠.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의료비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 미수금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기관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원은 십자가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보통 의원에 가서 선생님 비염이 너무 심해요 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진료비 얼마 정도 내셨나요? 저는 뭐 이비인후과 제일 자주 가는 편인데요. 말하는 직업이어서 그런지 목이 잘 아프더라고요.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 보고 약한 3일치 처방받고 하면은 보통 한 5천 원 내외 정도 돈을 내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으로 저는 5천 원을 내고 왔습니다. 자,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한분 계시고 그 역세권에 한 60평 정도의 그 빌딩의 월세를 내고 있고 간호조무사 세 분이 함께 운영을 하시는데 한 명한테 5천 원 받아가지고 이거 어느 천년 만년에 본전 장사할까요? 의사 월급 가져가야 되고 간호조무사분들 세분 월급 드려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한 명한테 5천 원 받아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 진료비는 약 15,000원 정도인데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7%씩 매달 공단에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의원의 진료를 받았다면 국가에서 30%만 당신이 내십시오. 나머지 70%는 나라가 내어줄게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15,000원치 진료를 만약 받다면 제가 4,500원치 진료비를 내고 왔을 거고요. 나머지 15,000원치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게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의료기관에서 얘기하는 미수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양기관에서 그냥 이 환자 와가지고 진료받고 4,500원밖에 안 내고 왔으니까 나라에서 15,000원 주기로 했잖아요. 주세요라고 해서 주지 않고요. 이 의사가 진단명에 맞게 적정한 진료를 했나를 검사합니다. 그게 바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이고 이 청구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와 평가를 하게 돼요. 이 활동이 우리가 보험심사평가사라는 자격증에서 다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청구한 거를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청구한 돈만큼을 다 회수해야 나머지 이 70%에 대해서 병원은 돈을 벌수 있단 말이죠. 환자가 주고가는 돈만으로는 병원의 수익이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명세서를 청구해서 심사평가를 받아서 청구한 만큼의 비용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잘 돌려받으려면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의사가 모든 걸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심사와 관련된 전문가 우리 병원에 채용하자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심사 평가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심평원에서 병원에서 보낸 이 명세서를 바탕으로 오, 그래. 이 병원에서 이번 주에 3천만 원치 진료를 했는데 내용이 다 적합하군이라고 심사 평가를 마치면 심사 결과를 병원에 통보해 주고 그리고 심평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저 병원에 진료비 3천만 원치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주면 제가 내고 가지 않은 이 1,500원을 병원이, 의료기관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단 미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일에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고 가고 진료에서 본인 부담금 30%만 내고 나머지 70%는 공단 미수금으로 심평원에 심사를 받은 다음에 공단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오늘이라는 날짜에 100만 원치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30%가량만 돈이 우리 병원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70%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이 수익이라는 게 발생한 시점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죠. 이 미수금이 일반 음식점 등에서 외상 달아놓는 것과 똑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라에서 주기는 줄 거예요. 내가 청구만 똑바로 했다면.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공단 미수금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그 청구를 하고 회수를 잘 하는 것이 병원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진료 미수금이라는 게 아, 그런 거구나. 환자가 안 내고 간 돈이 아니라 우리가 껌껌이 모아서 공단에 청구해야 되는 돈이구나라는 거예요.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 자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수금 발생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신용 판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미수금 발생은 담당 직원의 자금 관리 능력과 무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건당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처는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 않죠. 거래처가 몇 명이에요? 우리 병원을 다녀간 그 수많은 환자들이 다 우리의 거래처고 다 미수금이 발생된 대상들이잖아요. 관리 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번의 답은 4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진료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이어서 자 현재 의료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의료 분쟁, 이 외로운 싸움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도와줍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의료진에 비해서 아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요. 의료진도 환자가 혹시 억지 부리는 건 아닐까라고 의료진 편에서도 서줍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료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고요. 자, 6번. 의료비를 저렴하게 부담하기 원하는 환자와 적정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병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는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의료 질 향상은 무조건 최고로 좋은 의료를 제공해 주자가 아니라 정해진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의료의 질이라고 할 수 있죠. 6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요양급여 의뢰서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요양급여 의뢰서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 의료 전달 체계 중에서 건강보험의 영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 우리 국민의 97%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 서비스죠.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2단계는 상급 종합병원이에요.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뭐 서울대병원 이런 곳이 상급 종합병원이죠. 내가 감기 걸렸는데 아산병원 가서 진료 보는 거 합리적인 선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니 나는 너무 소중해서 나는 그냥 감기인데도 우리나라 호흡기내과 최고 명의한테 가서 진료 볼 거야. 좀 이상하죠, 그렇죠? 진료비 어떻게 할까요? 진료비 막 보태줄까요? 아, 그렇게 자기 몸이 소중하면 내 돈 내 산으로 진료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좀 가벼운 질환일 때는 1단계 진료 봐라. 1단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진료 보면 되고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우리 further more elevation이라고 하죠. 좀 더 나은 상급의 진료가 필요할 때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 의사가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서 상급종합병원 의사에게 상기 환자는 이러저러해서 우리 병원에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환자 좀 봐주십사 하고 이 요양급여 의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류를 들고 가는 거예요. 내 담당 선생님이 더 큰 병원 가보래요. 그러면 이 환자는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에 명명백백한 환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거죠. 몇 퍼센트? 30, 50, 60, 40%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 답은 3번이고요. 요양급여 의뢰서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정의학과에 갈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게 기본 전제이나 요양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촌 세브란스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가야지, 그죠? 그죠? 언제? 응급환자. 신촌세브란스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막 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신촌세브란스 가서 아기 낳아야죠. 분만. 그리고 혈우병 환자. 혈우병은 뭐죠? 혈우병은 혈소판의 부족으로 언제든지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바로 가도 되고요. 그리고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 받아야 되는 경우 요양급여서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양기관의 종사자. 나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냥 우리 병원 진료 좀 보게 해줍시다. 오케이, 오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치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애초에 치과와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더뭐 이렇게 특별히 심하게 중대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막 우열을 나눠가면서 가는 경우는 잘 없고, 또 특히 치과는 비급여 진료도 많고 그래서요, 치과와 가정의학과는 좀 특이하게 요양급여 의뢰서가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갈수 있는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특정과 진료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도 암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가정의학과 갈 때는 요양급여 의뢰서 안 가지고 가도 된다. 자, 다음 8번.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 대상인 응급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관리료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의 진찰료 더하기 응급실 고생하시네요 라고 해서 응급실 진료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진짜 응급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걸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나라에서 일부 보상해주는 내역입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누굴 대상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진짜 응급환자. 진짜 응급환자가 누구인지는 그 응급의료관리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응급의료 관리료 제2조 1항에서 응급환자 또는 응급에 준하는 환자라는 내용을 정해놓았고요. 거기 포함되는 것들이 다발성 외상, 약물, 알코올 등의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개복수를 요하는 급성 복통, 혹은 아기들 경우에 해열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응급 환자입니다. 그런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신장애, 뭐 무기력, 우울, ADHD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응급실 가지 않잖아요.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인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정신분열증에서 뭐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고요. 우리 7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8번은 응급의료관리법과 관리법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 다음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연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 정보들이 발생을 하고 많은 정보들이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영구히 자료들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존 연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하나 용지로 보관할 때 비해서는 진료 기록을 보존하는 부담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법적인 보관 기간을 알고 있어야겠죠. 처방전 2년, 환자명부 5년, 간호기록부 5년입니다. 수술기록부 10년이고요. 의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록들 있죠. 수술기록부, 뭐 진료기록부 이런 것들은 10년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요. 뭐 분실하거나 소실되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너무 무겁진 않지만 좀 가벼운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자, 다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재에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자신의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차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현금급여로 오른 것은? 에서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진료에서 현금급여의 형태는 2종 요양비에 해당됩니다. 산재 요양급여 환자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급여에 간병급여, 장애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진료비 우선 납부하고 나중에 영수증 내고 나서 그돈 돌려받는 거 2종 요양비입니다. 단순한 암기 문제이죠. 자, 다음 이어서 산재보험의 장애 등급인 신체 장애 등급에 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신체 이 산재보험에서 등장하는 장애 급여에서 신체 장애 등급과요. 일반 장애인 이내 장애 등급은 장애 등급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과 다르게 산재보험에 있는 이 신체 장애 등급은 14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우리가 이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가 길 경우 발생하는 병원 경영상의 문제점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무엇일까? 환자들이 보통 입원하면 입원해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돈 많이 내다가 나중에 점점 내는 돈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 환자를 퇴원시켜야 병원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양병원이 아닌데 환자가 이만큼 입원해 있다? 그럼 이 시기에 다른 돈 많이 내는 환자들로 채울 수 있는데 지금 돈 적게 내는 환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 무엇일까? 병상 이용률이 상승하고, 그쵸? 한 사람이 쭉 오래 누워있으니까 빈자리가 없겠죠? 병상 회전율이 낮아져서 두 명, 세 번 입원시킬 수 있었는데 한 명이 계속 누워있는 거잖아요. 회전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진료 이익이 감소한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 되면 나가야 됩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나가라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그 입원료 체감제라는 제도이고 16일이 초과한 급성기 병원의 입원에 대해서 입원료를 90%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나라에서 왜 환자들을 빨리 퇴원시키길 바랄까? 입원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80%를 보태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퇴원시키도록 가정간호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재증명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의사소견서이고요. 재증명 수수료 발급받는 거 일반 진단서, 사망 진단서 등등 병원에서 비급여로 항목을 정해놓고 요 발급받을 때 뭐 만 원에서 3만 원 이 정도 비용을 청구하죠. 의사소견서는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17번 이런 것들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무관리자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무관리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의료인이 아니죠. 물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원무관리 행위를 원무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시고 풀어야겠죠. 자, 맥락상 이 맥락에서는 우리 행정 전문가들 일단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대전제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내가 의료인이다 할지라도 의료인으로서 신고되지 않은 인력입니다. 따라서 주사 투여 등의 기본적인 임상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병원에 간호사라는 인력으로 채용되고 그리고 이 간호사 인력으로서 신고돼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병원에 일하는 누구라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물론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병원에 일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심폐소생술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병원에 일한다고 다 주사 놓고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럼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자, 다음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접수 시 확인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접수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2차 병원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요양급여 의뢰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회사 환자의 보험회사 지불 보증 여부, 건강보험 환자가 건강보험 좀 챙겨왔는지, 건강보험 수급 절차 준수 여부, 이게 이 요양급여 의뢰서 이야기하는 거죠. 산재 보험 환자의 질병 정도, 의사가 진료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접수할 때 확인할 내용 아니죠. 자, 19번 퇴원 예고제가 시행될 경우 당신은 이틀 뒤에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시행될 경우 장점은 무엇일까?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입원 대기시간 단축, 재원일수 단축, 응급실 환자 적체 현상 해소 가능이고 원무과 입원관리 인력의 증원, 효과적으로 업무가 활용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인력이 줄어들어도 좋겠죠. 그렇죠. 인원의 증원보다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뭐 감원,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개인이나 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걸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 암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정 질환으로 등록을 했을 때 진료비를 5에서 10% 정도로 확 낮춰주는 제도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입원했을 때 20%인데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입원료 계산에 이 특수한 예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것은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일반의 경우에는 20%인데 이 산정 특례인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정도입니다. 뭐 암질환 대부분 5%이죠. 그래서 이 산정특례 대상자가 가정간호를 받게 되는 경우에 본인 부담률도 본인 부담률이 15%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어도 이 질병의 진단을 받는다면 국민 누구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의료급여의 제한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 우리 국민 전체는 다 의료보장제도라는 제도 안에 보호가 되고 있고요. 전체 국민의 약 97% 정도는 내 돈 내 산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 정도가 내 돈 내 산이 아니고요. 나라 돈으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의료급여 제도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좀 다양한 형태이기는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형태는 생활보호 대상자이신 분들 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의 제한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 대상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아니 나쁜 짓 해가지고 발목 다쳤는데 나라 돈으로 진료비 보태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니다. 제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로 인한 상해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나라가 돈 내지 않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지시에 따르지도 않았는데 진료비 나라에서 보태줄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아니다. 의료급여의 제한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가해자가 급여 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른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거지 의료급여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병원에서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이고 환자들의 문의 사항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뭐죠?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건강보험에는 진료의 필수적인 영역에 의해서 보장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환자가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벌어진 각종 어떤 필수 영역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진료 요것과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항목으로 오른 것은 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턱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목 디스크 MRI 찍어봐야겠죠? MRI 비용 내주겠죠? 오케이. 답은 1번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 보기 한번 살펴보면요. 2번 기왕력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턱 해가지고 목 엑스레이 찍는데 평소에 내가 위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돈 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건강보험에서 진료 보는 겁니다. 보상 한도를 초과한 상급병 진료? 보상 한도 정해져 있겠죠. 2인실까지 준다. 그러면 내가 1인실 가고 싶어? 내 돈 내산해야 되는 거죠. 자, 100대100 본인 부담 항목에 해당하는 단백 아미노산 제제, 이것도 어떤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외래 원무 관리의 기본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원무 관리 중에서 외래 업무 물어보는 거죠. 외래 업무에서 병상 관리까지 하지 않겠죠. 이거는 2번과 관련된 원무 관리의 기본 업무이죠. 그래서 원무과랑 병동을 돌보는 간호부랑 보통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병상 관리에서 원무과는 환자 막 입원시키려고 하고 간호부는 아, 그 환자는 우리 진료부 아니니까 우리 병동에 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별로 안 좋죠. 이번 원무 관리에서 병상 관리하는 업무이고 외래 원무 관리는 진단서 발급이나 재증명서 발급, 추진, 재진, 접수 업무 등을 하게 되겠죠. 자, 26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OCS 도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OCS 우리 병원 정보관리 등의 과목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죠.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오더, 주문, 누구의 주문? 의사의 주문. 의사의 주문 전문용어로 무엇? 우리가 처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방, 의사소통 시스템, 처방 전달 시스템을 OCS라고 합니다. 병원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주세요, 퇴원시켜 주세요, 수술 내려보내 주세요, 뭐 환자 어떻게 해 주세요, 이 약 주세요, 약 취소합니다 라는 것들 명령 내리는 것 의사가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의사의 이 처방이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전달되는 것들 OCS입니다.
약속된 언어로 약속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OCS 시행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교육 및 프로그램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모르면 병원에서 일할 수 없겠죠. 그리고 경비대 효과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자, 답은 틀린 답은 2번인데요. 개발자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니죠.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오더에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자, 다음 엑스선 사진, CT, MRI 사진 등의 각종 의료 영상 자료를 저장하고 전송하고 검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팍스 시스템입니다. 팍스. 팍스팍스! 병원에서 팍스팍스 들어보기만 했지 팍스가 뭔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픽처 아카이빙, 사진을 모으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그 엑스레이 필름을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팍스라는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서 의사가 진료실에서 팍스 시스템을 통해 촬영한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뭐 판독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되는 프로그램이지요, 팍스. 다음, 보험 청구 시 어디로 청구해? 의료기관에서? 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청구하죠.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 청구를 할 때 전자문서식 자료교환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EDI입니다. EDI. 다음,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이 적은 시스템으로 오른 것은 해서 EMR이라고 하는 거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환자의 어떤 정보들을 정리하는 가장 큰 시스템이고요. 의사가 처방 내는 거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처방 전달 시스템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영상 자료 찍는 것들 팍스에 의해서 관리됐었죠. OCS, EMR, 팍스 우리가 다 아는 건데 DSS 뭐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영 지원처에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전문의를 한 명 더 채용해야 할 것 같아, MRI를 한 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서식 및 의학용어의 표준화입니다. 이 사람 다른 용어 쓰고 저 사람 다른 용어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누구는 당뇨병을 DM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당뇨병을 Diabetes mellitus 라고 부른다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 기록을 남기고 정해진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표준화하는 것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구성해서 많은 부서의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식 및 의학용어가 표준화돼야 되고, 우리 병원에서 일을 하려면 이 표준화된 시스템을 표준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군별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EMR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EMR의 장점, 컴퓨터 프로그램화해서 좋은 게 무엇이냐. 표준화시켜가지고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내가 이거 틀린 거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EMR의 장점은 자 의무기록의 보관 장소와 관리 인력이 줄어들죠. 우리 아까 의사 수술 기록지, 진료 기록지 10년씩 보관해야 되는데 그거 보관하려면 창고가 얼마나 커야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프로그램에 저장하면 흔적 없이 보관할 수 있죠. 각종 용어와 코드를 표준화해서 진료와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한 지 30년 된 선생님도, 이제 막 의대 졸업하고 온 인턴 선생님도 같은 용어로 의무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예요. 진보된 기술 받아들이고 변화해야겠죠. 자, 다음 37번. 병원들이 가지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지? 업무 시스템과는 분리되어 있는 비교 분석 전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 시스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왜 그런 것들 있죠? 뭐 마이 헬스 데이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인데, 개인이 내가 가진 이 애플 워치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 건강 정보, 그리고 내가 뭔가 뭐 건강검진을 한 자료, 내가 운동을 한 자료, 그리고 나의 병원의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다 모아서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서 보관을 하고 통합 관리해서 정보를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절차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많이 익숙하진 않은 시스템일 수 있지만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자, 다음 이어서 원격 의료 텔레헬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텔레헬스 제가 한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영역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게 사용되기는 좀 멀었다라고 해서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걸 제지당했던 영역입니다. 되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뭐 그냥 나 약 바꿔 하고 싶은데 꼭 그 의사 만나야 되나? 혹은 나는 지방에 사는데 나는 저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은데 그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저 텔레헬스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원격의료 꼭 뭔가 전화를 통해서 접촉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원격으로 장치들을 통해서 현지 의사와 그리고 원격지 의사가 서로 의사소통하도록 지금 의료법을 통해서 허가되어 있고요. 주로 활용되는 영역은 좀 특히 군부대에서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군의관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도심에 있는 병원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서 어떤 의료 자문을 받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원격의료가 좀 발생을 했었죠. 자, 원격의료의 장점은 시간 공간에 대한 제한 감소로 의료 취약 지역에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요. 고가의 의료 서비스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쿠팡에서는 4,300원짜리 이런 거 구매하지만 내가 400만원짜리 가방이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일생일대에 400만원짜리 가방 사는 날 쿠팡에서 살 수 없잖아요. 백화점 가야 되잖아요. 고가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의 장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다음 의료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질의 할아버지 마이어스가 이야기한 양질의 의료 구성 요소로서 옳은 것은 마이어스가 이야기한 양질의 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 접근성, 효율성 그리고 의료의 질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뢰성 역시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 마이어스가 언급한 양질의 의료 구성 요소에 신뢰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총체적 질관리 TQM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오른 것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고정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표준의 개선이 TQM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QA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QA라 하는 퀄리티 어세스먼트죠. 의료의 질을 사정하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할 때 문제의 원인을 생선 뼈 모양으로 도식화하는 도구로 오른 것은 우리의 피시본 다이아그램이라고 하죠. 원인과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결과라는 걸 표시하는 거 원인 결과 도표이죠.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고 커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다음 우리 요까지 풀이하도록 할게요.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대상으로 오른 것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관리라 함은 인간의 실수나 기계에 의한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명백하게 책임을 가진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서 환자가 내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뼈가 부러졌다든지 감염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감염을 얻었다든지 환자의 부상이나 병원이 겪는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위험관리 대상입니다. 그 대상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표적인 낙상 있죠. 방문객이 병원 계단에서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 왜 병원 계단에서 굴렀을까? 뭔가 마찰이 부족했나? 물기가 있었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위험관리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자, 우리 여기 문제은행으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풀이한 문제 형식 말고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풀어오는 형태처럼 문제들을 쭉 풀이해 보시고 좀 난해한 개념이 있다면 해설을 같이 참고하시고 해설을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키워드들을 검색하셔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병원 행정관리 어떤 대단한 그런 이론서를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너무 많지 않은 공부로 또 최대한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너무 지치지 않고 여러분 44번부터 이제 이거 특강 끝났으니까 문제 덮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짬짬이 문제를 푸셔서 요 한 권 문제집 다 잘 푸셔가지고 자격증 시험까지 수월히 치러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의료기관 행정사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